안녕하세요. 초조비용 농업을 선도하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오늘은 농사에서 아주 모두 어렵게 생각하는 MPKC의 이 희비설계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농사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 활착, 개화 촉진, 착색 촉진, 과일 비대, 성장 촉진은 어떤 영향이 필요하고 거기는 또 무엇을 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재 중심의 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심의 설명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MPKCA의 희비설계를 잘 하려면 MPKCA를 잊어버려라. 그걸 지워버려라. 그래야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작물을 심고 맨 처음에는 영양생장기니까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나서는 생생장이니까 인산이 필요하다. 비대기 때는 가리가 필요하고 마무리 완숙기 때는 칼슘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물의 생장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방식, 거기에 적합하게 그때그때 시 방법을 조절하는 방식이 과학적 희비설계라고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와 같은 방식에 내 생각이 매몰되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농사쳐도 농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원래 있던 기술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원래 자연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화학비료 회사에서 화학비료의 사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해낸 기술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는 농업 기술, 이 기술은 누가 지배하는가?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화학비료 회사가 전 세계 농업의 기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농업 기술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끔 조장하는 기술이 현재 농업 기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또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기까지 오염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를 증명해주는 상당히 많은 보도와 논문들이 현재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분명히 확인한 바지만 대기업이 농사를 짓고 수십 년 짓고 버려진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중심으로 한이 농업은요, 절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이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마다 60여 가지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5만 가지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화학비료 전혀 없이도 관행보다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가보다 훨씬 더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고추도요, 굉장히 크죠? 예, 관행보다. 이렇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더 크게, 더 많이, 다수확으로 화학비료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작물이 원하는 NPKCA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 이 질문을 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게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땅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을에 낙엽으로 떨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하부에 있는 토양의 영양이 선택적으로 끌어올려서 표토에 쌓아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도 않고 그 나무가 원하는 최적의 MPK 밸런스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MPKCA를 식이적으로 구분해주는 시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은 외부로부터 전혀 유기물을 도움받지 않고도 스스로 MPK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양은 점점 비옥해지고 NPK 밸런스가 저절로 더 완벽하게 맞춰지게 됨으로 인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진처럼 절대 죽거나 늙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7200년 된 나무를 보시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9500년 된 나무도 존재합니다. 외부로부터 NPK를 추가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간 것이죠. 또 이거는 8만 년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 나무 군락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죠. 아, 놀랍게도 예, 자연은 기비를 스스로 작업합니다. 아, 그럴수록 토양의 영향은 더 나무에 최적화되고요. 그리고 최적화되다 보니까 나무는 늙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의 농법, 영속의 농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은 윤작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윤작이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자연은 윤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작물의 그 잎사귀, 잔사를 다시 내가 받아 먹음으로써 내 영양을 보충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무경원 다수화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추의 잔사를 무조건 바로 토양에 다시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닷물을 추가하거나 천연염을 추가했을 때 윤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작물의 잔사를 다시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병이 올 수 있다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건 완벽하게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처럼 잔사를 지속적으로 넣게 되면 농사가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NPK를 주기적으로 구분해서 주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농사가 훨씬 쉬워집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정말 완벽한 농사를 위해서 NPK-CAMG 붕소를 가감하는 기술을 갖다 배워야만 완벽한 농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힘든 기술이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우측을 보시면 풀이 보이시죠?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풀은 NPK 밸런스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으니까 잘 됐겠죠. 그래서 이 풀을 갖다가 기비의 중심에 두게 되면 작물이 원하는 최적의 영양의 밸런스에 근접한 비배관리, 시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NPK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기비와 추비의 선택을 잘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원리는 자연 속에 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선택은 작물의 잔사, 잎사귀,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을 100% 다시 토양에 투입하고 거기다 초생재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풀을 중심으로 한 기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풀을 갖다가 키워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풀을 많이 먹은 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것조차도 어렵게 되면 분뇨가 35% 미만으로 들어간 퇴비를 사 쓰는 걸 권장합니다. 저는 퇴비 만들 여유가 없어서 고추 재배할 때 이 35%의 개분과 텃밥으로 만들어진 이 퇴비를 사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연처럼 기비를 갖다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처럼 최대한 스스로 작업하자. 자, 호미를 내가 과수원에 심어서 베어서 기비를 썼을 때 300평당 20톤 가까운 유기물이 확보가 되고요. 헤르베치는 300평당 17톤.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원형도 있고요. 유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심을 수 있는 씨앗을 갖다가 국가가 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2월 15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시게 되면 거의 무료로 이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작물에게 필요한 거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수단그라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30일 정도 재배하고 이걸 갈아합아서 이걸 기비에 80%의 기비를 이것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했을 때 액비를 추비로 주거나 또 유박이나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추비로 활용되는 액비에 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K 밸런스를 잘 맞추는 시비 핵심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양에 끊임없이 작물과 비슷한 것으로 채워라. 그러면 작물에 근접한 NPK 밸런스가 저절로 맞는다, 이거죠. 여러분, 풀과 풀먹은 똥을 중심으로 한 시비의 특징이 뭐냐면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토양이 굉장히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은 토양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 뿌리를 내려서 표톱 이뿐만 아니고 토양의 심층부까지 유기물을 풍부하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자연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 그 크기 이상으로 더욱더 뿌리가 많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수원의 초생재배로 기비를 갖다가 삼게 되면 뿌리는 점점점 더 깊게 내려가면서 추후에는 토양의 이 심층부까지 순수한 유기물이 꽉 차는 이 놀라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NPKCA 12설기를 척척해내는 방법, 자연의 해법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쉬워집니다. 저는 그 화학 필요 전혀 없이 거의 모든 농산물의 재배를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쓴 자담 유기농업에 관한 책인데요. 한 4만여 분께서 구매를 해주셨고 상당히 인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또 허브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영어책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아마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현재 오가닉 파밍으로 검색하면 2천여 권의 책이 나오는데요. 제 책이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대전 자담 교육장에서 천연농약 전문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있고요. 보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농업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계신 분께는 저희가 인증서를 발행해서 액자에 담아서 드립니다. 제가 농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면서 열과 생겨가지고 유튜브에 여러 가지 포스트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한 수십 가지 올릴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농업은 초저비용 농업입니다. 유기농업 이대 초저비용 다수화 농법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52개국과 관세협정, 자유무역협정을 맺어가지고요. 그 나라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다 제로화됩니다.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수요는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재가격 받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농약까지 어떻게 만들어 활용할 것인가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저비용 농업 희망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